때 분명히 긍정적이고요. 하지만 상대는 꽤 단단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생존용이었고요. 갈고리. 자, 둘 같이 물렸어요. 둘이 네. 잘 들어갔어요. 꽤 많이 맞았어요. 그렇죠. 스윙까지 맞긴 했는데 네. 하나가 아직까지 살아 있고요. 아 인파가 네. 이런 거. 아 결국 장판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예, 결국 여기만 만두치만 돌려 왔습니다. 와 이게 만두치입을 알기 때문에 물론 작정하고 들어왔죠. 그쵸. 그러니까 딜을 뚫었죠. 예. 구도를 만들 아, 수 있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보호막이 벗겨지는 타이밍에 이제 한번 들어가줘야 되는데. 지금 아르카나 딜 굉장히 아프게 들어갔어요. 그쵸. 자 지금 금강성도 없는 상태. 예. 아 인파 죽음을 선고 잘 피하긴 했는데. 다시 물렸거든요. 아 이거 큰데요. 이거 큰데요. 어. 아 이게 바닥에 깔고 월성각 그리고 튼튼하니까 조금 더 버틸 힘은 있는데 결국 여기 지금 길이 좁아서 어스이터 너무 잘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워로드를 어. 워로드가 아, 워로드 이거 끊어줘야 돼. 자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죽지 않으면서 그 이후까지 이어졌고요. 한타를 더 쓰게 만들었죠. 아래쪽에 셀레스티얼 레인 맞았고. 근데 본인 체력이 없어서 예 아. 빠질 수밖에 없어요. 네 이렇게 이제 되면은 지금 타이밍 하나 끊어줄 수 있대요. 오 좋아요. 그러니까 임파이어 선수는 여기서 하는 상대 하나 못 끊었으면 너무 억울할 뻔했어요. 그쵸. 풍레일 광포 리니시가 이제 안 되거든요. 방금 빠졌기 때문에. 네. 돈까스 그 타이밍. 이거는 워로드를 교환하면서 임파 선수를 노리는 거거든요. 야, 근데 임파가 아 이게 사네요. 서로가 흡수. 누가 먼저 서로 나우 한번 밀고 가스 고파. 워로드 스킬 다 넣었어. 도망가야 돼! 아니 또 이걸? 아니 감정 걸렸어요 지금 밑에 감정 걸렸어요. 아니 근데 네. 워로드가 아직 살았어. 오! 네,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거 잡히긴 여기까지. 해야죠. 아 그럼요. 아 근데 그렇죠. 이제 시간이 연장 가는데 공복 체력 괜찮나 싶거든요 지금? 그러게요. 전반적으로 다 없어요 체력이. 자 이건 손해입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 아 지금 1대1 구도가 하면 그게 잡았어 일단은? 선수로? 하나씩 교환? 맞추긴 했는데 이게 각성기가 아직 정일이씩 갖고 있단 예, 말이죠. 예. 임파 기공이 둘 다 없어서 그러면 임파 셀레스티얼 레인! 그리고! 아 하지만 같이 아 남은 시간으로는 이 풀체력을 그렇죠. 어떻게 깎나요? 쉽지 않아요. 결국 로요테가 첫 번째 세트를 이거 봐요. 아르카나 말씀을 괜히 드린 게 아니에요. EP 피해량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오늘 최다 드립니다. 예. 55만 진짜 최다지. 네. 개인적으로는 이 공복팀의 아까 디스트로이어의 심리전을 걸고 들어갈 때 스킬을 쓰냐 안 쓰냐를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게 만드는 그런 좀 뻔뻔스러운 플레이가 너무 좋았거든요. 예. 아, 오히려 선물진기 타이밍에 다 빠져있었는데 그걸 정일이 선수가 보고서 추가 탈을 때려줬고요. 네. 야, 우리가 여기까지 잡혔죠. 교환. 지금 갈고리도 같이 빠졌거든요. 그리고 만두칩 선수가 아까부터 못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예. 자 이거는 방금 굉장히 좋았죠. 너무 잘 몰았는데요. 구석에 계속 갇혀요. 그러니까 아르카나 입장에서도 막 생존기 좋고 그렇다고 합니다만은 방패 스트림 깔렸고 그 위쪽 정일이 같이 모여 있습니다. 어우 체력들이 인파 아슬 인파예요. 자. 이게 지금 2대0 상황에서 이렇게 비슷한 거 꽤 비상인데요 로요테도. 아슬아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데려갔고 하지만 로요테 두 명이 체력이 없어서요. 그쵸. 아 이러면 만두치 선수가 아 케어가 위험하죠. 안 돼요. 위험하죠. 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딱 걸렸고 아. 오 마무리. 이러면 스코어 일단 초반부터 많이 앞서 나가는데요. 공복이 아까 조금 그냥 진영만 다를 뿐인데 같은 스킬 운용해서 이거 확실히 기타의 퍼펙트 스윙 선택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이번에도 퍼펙트 스윙이 잘 들어갔죠. 그렇죠. 네 그리고 아직. 정일이 지금 콤보가 네. 팀 합이라는 건데 로요테 팀 같은 경우에 대장전제 위주의 선수들이다 보니까 약간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안 좋을 수 있었거든요. 네. 그 사이에 정일이 워로드가 7등 하지만 빠졌고 결국 잡히겠는데요. 체력 없어요. 6대3. 아까는 이게 선물진기를 잘 보고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체력이 없다 보니까 네. 어떻게든 스킬을 쓰면서 버틸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려고 했는데 못 버텼죠. 딜량이 세기 때문에. 이게 1세트와 2세트의 데미지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그렇죠. 만두칩 선수를 2배 이상 묶었다고 와. 봐도 이건 무방하고 그러니까 반대로 상대편 딜러인 찍찍 선수의 딜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러네요. 예, 갑니다. 세 번째 세트입니다. 이번에 지면 정말
끝이거든요. 기트가 안쪽으로 쭉 들어왔을 때 기트를 아무도 지금 못 막거든요. 예. 이거 위쪽으로 봉쇄되는 느낌인데 각성기까지 있었어요. 극장 마성광 많이 공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극장 마성광이 꽤 잘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체력적으로 이득을 많이 본 상태고 네. 방금 이 알카의 각성기 같은 경우도 생존용이었거든요. 제 셔플까지. 아 그래서 이게 딜 차이가 지금 많이 나는데 만두치 선수가 이거 만두치 했나요? 자 그래도 위기에서 한번 좀 나온 모습이고 돈가스 올렸어요. 이러면 최대한 여기서 이득을 보려고 할 겁니다. 공복 이제 구석이에요. 이제 빠져나갈 거 오른쪽밖에 없는 거 알고 있죠? 아... 야 그래도 생존은 정말 잘해주고 있는데 만두팀이 환상이 그리긴 해요. 어 이거 방금 뭐 넬라 들어갔던 것 같은데 또 근데 또 세메스터 레이 뿌리고 살았어요? 자 이제 이러면 정인이 또 컨트롤해야죠. 아니 물론 지금 체력들이 없어서 공복이 3킬을 가져가는 거는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버텼다 로요테가 시간을 그렇죠. 풀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체력 부분에서 워낙 차이가 나고 있어서 예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어느 정도 따라왔잖아요. 맞아요. 그런 그 슈퍼 플레이가 나왔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아직 체력 없어요. 만두치. 아 인파 보는 거 못 버티죠. 무조건 케어 들어와야 됩니다.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인파이어 선 만두치 선수요. 정말 생존 짱이네요. 예. 그러니까 그걸 그러니까 어디까지 버텨줄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아 지금 어스이터 자신감 믿고 들어간 거거든요 이게. 네. 아 체력 많이 뺐죠. 선물찍기 부셨다. 아우 아, 맞았어요. 결국 만두칩 떴다고 한 만두칩 노릴 수 있거든요. 만두칩. 그렇죠. 근데 만두칩을 아마 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장전에서 이제 각성 자 찍찍 왔어요. 샤플 그리고 각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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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킹 5대 4로 자 볼까요? 확실히 찍지. 네. 그러니까 이게 이 경기에서 정말 지표로 딱 볼 수 있는 게 아르카나가 딜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네. 왔다 갔다 하죠. 그 딜러 싸움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만두칩 선수가 계속 물릴 때 정말 필살이 컨트롤로 살아나가는 그림은 있었는데 그건 다 딜러스로 이어지기도 그렇죠. 했는데 초반부터 이거 큰일이다. 기공사가 각성기부터 물고 늘어졌는데 거기에서 체력 차이가 나니까 약간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었죠. 네.